멤버들 예쁘게 또 핑크색의 옷을 입고 입장을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자님들께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Waiting for you. 안녕하세요. 고은수녀입니다. 네, 역시 데뷔 때도 잘했습니다만은 두 번째라 그런지 확실히 딱딱 맞춰서 힘차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분씩 개인 인사도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고은수녀의 가루카시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수녀의 요정입니다.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은수녀의 비타민 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수녀의 막내 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수녀의 무드든 앤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수녀의 햇님 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수녀 뚜렷한 이목 구피 수소입니다. 네, 걸크러쉬부터 요정 리더 비타민 막내 무드등 햇님 또렷한 이목구비까지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많은 얘기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고 이제 포토타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개인 촬영 후에 단체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많은 기자님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주고 계신데 잠시 퇴장하셨다가 한 분 한 분 호명을 될 때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마이크도 예쁘게. 자, 그럼 이제 공원선의 두 번째 미니앨범 리더 서령양이 앨범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서령입니다.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미니앨범 밤의 공원 파트 2는요, 밤의 공원 3부작 중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첫 번째 데뷔 앨범의 연장선상에 있음과 동시에 세 번째 앨범에 대한 궁금증까지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이번 앨범에서는 일렉팝, 라틴팝, 전통 유럽팝 등의 다양한 장르의 노래와 그리고 메시지들을 담아 1집 때보다 음악적으로 더욱 성장한 공원소녀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이번 앨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우 서령님 수고했어요. 원래 첫 포문을 여는 게 어렵습니다. 예, 아주 똑부러지게 설명 잘해주셨고 타이틀곡이 핑키스타입니다. 아, 무대로도 이제 선을 보여드릴 텐데 어떤 곡인지 레나 양의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레나입니다. 저희 타이틀곡인 핑키스타는 새끼손가락을 뜻하는 핑키와 꿈을 뜻하는 스타를 결합한 단어로, 언제 어디서든지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겠다는 저희 공원소녀의 꿈과 약속을 담은 곡입니다. 또한 부제인 런은 Renew Universal Network의 약자로 세상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한 수개월 정도가 지나서 이제 또 두 번째 미니앨범 들어왔는데 실제 그 사이 좀 키가 컸나요, 레나요? 1cm 정도 큰 것 같습니다. 뭐 진짜로 그 사이에? 아, 저 고등학교 때만 자고 일어나면 저 1cm 커가지고 지금 190이 됐습니다만은, 예, 더 이상 크지는 않겠죠. 자, 핑키스타 과연 어떤 노래일지 궁금해서 빨리 확인하고 싶은데, 자, 이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기 때문에 이제 무대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멤버들은 이제 무대 준비를 위해서 잠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과연 핑키스타 어떤 무대일지.